여기가 맞다니까. 어? 여기 그냥 길바닥이잖아.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거 나도 모르지. 소윤이가 여기라면 여긴 거야.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버스만 지나다니는데. 아 얘들아 그만. 이 동네 서울에서도 직장인들이 엄청 많기로 유명한 곳이야. 서울의 월스트리트 정도? 아 뭐 그런 뜻이야. 아, 아무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쉿!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쉿. 이거 봐! 소윤이는 다 계획이 있다냐! 그치 소윤아? 맞아. 이곳이 바로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이야. 어? 아니, 그나저나 여기 어디야? 아 미안 그냥 오는 길에 좀 일이 있었어. 국회 나오자마자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더니 어쭈 커피에 영자 신문에 이 스타일은 또 뭔데. 아니 사실 여의도 하면 금융의 도시잖아. 복잡한 숫자들도 막 갖고 노는 것 같은 그런 증권맨들 어때 멋지지 않아?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혼자 또 컨셉에 빠졌구만. 얘들아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계세요? Hello, is anybody there? 지금은 이렇게 썰렁하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턱 비어있던 거야. 얘들아 너희는 아직도 여기가 여의도로 보이니? 아, 왜 그래 소윤아? 소윤이야말로 컨셉놀이 그만하고 자자 이것은 내가 소개해줄게. 으스스한 기운을 풍기는 이곳은 바로 지하벙커인 세마벙커야. 2005년 5월 여의도 환승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 규모가 다른 두 공간과 샤워실, 화장실, 기계실을 갖춘 이곳. 과연 누굴 위한 비밀 장소였을까? 벙커엔 지상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문이 있고 물에 잠기는 걸 대비한 배수 장치에다가 대형 환풍구도 마련되어 있었어. 하지만 서울시와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에도 벙커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 이곳을 언제 왜 만들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1970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사열식을 했을 때 대통령의 위치를 보면 벙커와 동선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야. 이곳은 아마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대피용 공간 또는 유사시의 대기실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 수많은 버스들이 오가는 길 아래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던 비밀의 공간.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이곳을 전시 공간으로 꾸며 2017년부터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미스터리한 세마벙커에 온 걸 환영해! 이 넓은 공간은 무려 180평이래. 수행원들의 대기실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어? 소윤아 근데 사실 응? 사실 뭐? 우리한테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 알쏭달쏭해. 눈앞에 존재하지만 왜 만들어졌고 누가 썼는지 아무것도 정확한 게 없어서 그럴 거야. 참 미스테리하지. 서울 한복판에 이런 게 있었다니. 아 근데 베리는 어디 갔어? 베리? 아, 그게 아까 불이 설명할 때 사라졌던데. 왜? 응? 아? 어? 아, 문이 잠겼잖아. 아, 배 아픈데. 역시 베리는 동쟁이. 친구 놀리면 못 써. 생리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베리, 너 똥 나올 것 같아? 아니, 소윤이 너무 맞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음식 만드는 주방도 아니고 잠을 자는 침실도 아니고 아니, 왜 하필 화장실만 저렇게 제대로 만들어놨는지 좀 이상하잖아. 음식이야, 만들지 않고 사도 되고 잠이야, 소파에서 자도 되고. 근데 화장실은 마땅히 대체할 게 없으니까. 뭐 그럴듯했어.
밝은 방수의 벙커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물은 30cm 정도 채워져 있었지. 이곳의 크기는 약 20평, VIP실로 불리는 방이야. 그때 사용했던 이 소파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한쪽에는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갖추고 있었어. 이야, 호피문이다. 뭐냐 뭐냐, 한참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쉬는 내 스타일인가? 난 별론 것 같은데? 뭐 편하긴 하네. 오, 근데 나도 이문이 별로야. 영 센스가 없는 게. 베리야, 나 마무리하기 전에 단속 좀 해야겠어. 무슨 단속? 저기 문단속? 아니, 니네 단속! 어? 아,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게, 니네 협조 좀 하라냐! 자, 마무리는 해야지. 가만 보여, 니네 끝날 때가 제일 협조적이다.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올리와 베리, 낮과 밤, 출근과 퇴근 다 세트 아니겠어? 맞아, 인별그램에서 봤는데 퇴근할 때 눈치 안 보는 게 멋진 거래. 아우, 소윤아, 또 길어진다. 그냥 무시하고 마무리 하자냐. 그래, 말을 말아야지. 올리, 베리와 함께하는 지구타운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올리베리 지구 탐험대, 이번엔 경상북도 경주시로 떠납니다. 첨성대, 석빙고, 동궁과 월지까지 신라인들의 지혜로 엿보는 과학 원리 꽉꽉 담아왔고요. 엄청나게 높은 황룡사 9층 목탑을 닮은 경주타워 전망대도 올라가보고, VR로 만나는 불국사와 석굴암까지, 천년고도 신라를 품은 경주, 경상북도 경주시로 떠나는 지구탐험도 기대해주세요.